내가 신경 쓸 일 좀 안 만들 수 없어?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냐고?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줘? 엄마가 뭘 했는데? 내가 대신 사과하면. 에이, 하나도 안 입었어. 고해가 하나도 안 익었어요. 다시 입고 올게요. 수미 밥 먹자. 수렴이 밥 먹어. 돌아가. 돌아가. 수렴. 수렴이 밥 먹어야지. 친구가 생일 선물로 택배를 하나 보내줬는데 이거는 제가 고른 게 아니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보냈대요. 이게 뭔지 몰라서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친구가 언박싱 하는 거를 찍어달라더라고요. 언박싱 하는 거 하나 찍어서 친구 보내주려고요. 크로우캐니어 로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아마 컵을 보내준 것 같아요. 컵이 아니었네. 우리 손으로 뜯을 수 있죠? 어머, 어머. 시리얼 볼을 보내줬어요. 머브잔도 같이 사서 보내줬어요. 그릇이랑 컵을 선물 받았습니다. 네오플랜 피카라고 네오플랜 냄비를 유튜브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냄비랑 후라이팬인데 생일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냄비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라면 끓여 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네요. 눈금이 없어서 계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편소 냄비 하나랑 계란말이 후라이팬, 미니 후라이팬 하나 세트로 받았어요. 이게 뿌띠 3종 세트라고 작은 사이즈만 세트로 묶어서 팔더라고요. 선물로 받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여가지고 저는 이걸로 골랐어요. 제 손바닥만한 냄비고요. 귀여워서 숨질 것 같아요. 뜯으면서 들어봤는데 꽤나 묵직하네요. 테팔 후라이팬보다 한 두 배는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블로그를 엄청 찾아봤는데 냄비 뚜껑 패킹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뭐 김치찌개 같은 빨간 양념 요리를 하면은 여기 고무 패킹 부분에
생이 밴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파마가 다 풀려가지고 머리가 완전 노답이에요. 매직을 하러 갑니다. 항상 머리 길이를 한 이 정도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파마랑 매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종갓집 파김치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자고 싶은데 김치 쉴까봐 김치만 반찬통에 옮기고 자려고요. 오늘 진짜 역대급 헬로일이었어요. 졸음. 엄마, 이 고구마 먹어. 제가 요새 너무너무 피곤하고 진짜 이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어제 올리브영에서 밀크시슬 사왔거든요. 이거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서 덜 피곤하다고 해서 속는 셈 치고 이제 사 먹어봤는데 어제 겨우 한 번 먹고 두 번째 먹을 예정이라서 효과는 사실 아직 잘 모르고 좀 더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수술 중에 심실 중에 교수님.
그래. 친구가 제가 요새 운동한다고 양말까지 같이 보내줬어요. 오늘 운동하러 가는데 이거 신고 가야겠어요. 나이키 쓰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작은데 수름이 산책할 때, 운동할 때 유용하게 써지지 않을까 싶어요. 롯데 졌어? 또 카메라를 딱 키니까 갖고 놀다 안 갖고 노는 척. 어디가? 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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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